Finish him. 모탈 컴뱃은 전 세계적으로 7,300만 장이나 팔린 게임으로 잔인한 격투 게임으로도 유명합니다. 90년대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모탈 컴뱃의 인기가 더 많았는데요. 1994년 스트리트 파이터의 실사 영화가 나오자 다음에 지금도 명작으로 평가받는 모탈 컴뱃 실사 영화가 나옵니다. 이후 모탈 컴뱃 2, TV 드라마 시리즈와 애니메이션, 웹 영화 레거시, 모탈 컴뱃 2021까지 이어졌죠. Finish him. 폴 앤더슨이 메가폰을 잡아 첫 번째 모탈 컴뱃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게임을 영화로 만들면 다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모탈 컴뱃이 박스 오피스 3주 연속 1등을 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면서 속설을 깨버렸죠. 폴 앤더슨은 훗날 바이오하자드의 실사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도 성공시킵니다. 리우 캉 배역은 원래 제이슨 스콜리, 러셀 웡, 더스틴 웅구엔으로 캐스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배역이던 제이슨 스콜리가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고 스턴트맨이자 B급 무명 배우였던 로빈 슈가 캐스팅되죠. 로빈 슈는 처음엔 아시아 악당인 줄 알고 거절했지만 폴 앤더슨이 7번이나 설득한 끝에 출연했고 결국 영화는 대박나 모탈 컴뱃 2까지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격투게임 원작 영화 보아, 스트리트 파이터 출레의 전설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옹박으로 알려진 액션 배우 토니 자는 배우로 데뷔하기 전 모탈 컴뱃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스턴트맨이었던 그는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로빈 슈의 액션 대역이 되었죠. 모탈 컴뱃 영화의 액션씬은 현재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 생숭을 연기한 히로유키 타가와는 악역 전문 배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모탈 컴뱃 게임 팬들조차 영화 속 생숭을 더 기억하게 되었고 훗날 모탈 컴뱃 레거시에서도 생숭 역할로 다시 나왔으며 게임 모탈 컴뱃 11에서도 생숭으로 다시 캐스팅되죠. 영화 속 명대사인 영혼은 내 것이다는 게임 속에서 다시 재현되었고 모탈 컴뱃 2021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해 생숭을 대표하는 명언이 됩니다. 모탈 컴뱃 1 레이든 역할로 나온 크리스토퍼 램버트는 실제 오락실에서 모탈 컴뱃을 즐기던 게이머였습니다. 모탈 컴뱃 1 영화 기획 단계에선 리우 캉이 아닌 자니 케이지가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당시 자니 케이지 역할로 장클로드 반담을 캐스팅하려 했으나 반담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일 역할을 위해 거절했고 이후 브랜드리, 톰 크루즈, 조니 뎁도 캐스팅에 고려되었지만 결국엔 유명하지 않은 린든 애슈비가 되었고 원래 게임 원작대로 리우 캉이 주인공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해슈비는 영화를 위해 직접 가라데와 태권도를 배우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모탈 컴뱃 오프닝에서 리우 캉의 동생이 등장해 생숭에게 죽는데요. 실제 게임에선 동생이 없으며 복수 구도를 그리기 위해 영화에서 각색한 내용이죠. SF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는 모탈 컴뱃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자니 케이지가 등장하는 씬에 감독 역할로 카메오 출연 예정이었지만 스케줄 문제로 무산되었죠. 결국 스티븐 스필버그와 비슷한 배우로 교체됩니다. 영화 속 스콜피언의 손에서 촉수가 나오는데요. 원작 게임과 다르며 영화에만 존재하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대박나는 바람에 후속 작품 아닌 TV판 드라마 속의 스콜피언도 손에 촉수가 나오게 되죠. 스콜피언의 유명한 대사인 1위 처화는 모탈 컴뱃을 제작한 에드본이 직접 녹음했는데 영화 속에서도 에드본이 직접 더빙합니다. Get over here. Finish him. 모탈 컴뱃 1에서 서브제로와 스콜피언이 생숭의 부하로 함께 등장하는데요. 원작 게임에선 생숭의 부하도 아니며 적대관계였습니다. 당시에 나온 모탈 컴뱃 스토리상으로 스콜피온이 서브제로를 죽이지만
영화 속에선 리우캉에게 죽음을 당하자 후속편에서는 죽은 서브 제로의 동생이 나오며 리우캉을 돕는 선역의 스콜피오과는 싸우면서 게임 원작대로 구현됩니다. 이후 TV판과 웹영화 모탈 컴뱃 2021에서의 스콜피온과 서브제로의 관계가 이죽박죽인데요. 이유는 게임 원작에서 둘의 스토리 관계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죠. 영화 모탈 컴뱃 2는 게임 원작 모탈 컴뱃 2와 4까지의 스토리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샤오칸뿐 아닌 당시 새로운 보스로 밀고 있던 신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레이든과 샤오칸이 신록의 아들이라는 막장 설정과 말도 안 되는 급진행 스토리, 기존 배우들의 대거 교체로 전작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액션 장면은 1편을 능가한다는 평이 많죠. 모탈 컴뱃 2 샤오칸과 리우캉의 최종 대결에서 난데없이 용으로 변신해 싸우는데요. 게임 속 리우캉 페이탈리티를 재현한 것입니다. 모탈 컴뱃 2에서 샤오칸 역으로 나왔던 배우 브라이언 톰슨은 과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흠사당해주는 양아치였습니다. 모탈 컴뱃 1과 2 이후부터는 리우캉이 주인공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유는 게임 원작에서 리우캉이 죽어버린 데다 인기가 많은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모탈 컴뱃 X에선 쟈니 케이지가 새로운 주인공이 되죠. 영화 모탈 컴뱃 2021에선 쟈니 케이지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리우캉은 조연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모탈 컴뱃 2021 주인공으로 나온 콜령은 원작 게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스콜피온의 후손이라는 컨셉으로 나오며 선택받은 자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다는 영화만의 설정도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 쟈니 케이지의 등장을 암시하며 끝났는데요. 아마 후속작이 나온다면 주인공이 교체될 것 같군요. 모탈 컴뱃 2021에서 카발이 악당으로 나오며 리우캉에게 비참하게 죽는데요. 게임 속에선 리우캉과 함께 지구를 구했던 선역입니다. 키타나와 밀리나 자매는 영화 속 백인으로 등장했다가 레거시에서 동양인으로 바뀌는데요. 실제 게임 속 키타나와 밀리나도 처음엔 백인이었다가 최신작에선 동양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모탈 컴뱃 2021에선 뜬금없이 밀리나가 흑인으로 등장하죠.